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갑니다. 내 뜻과 저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
예수님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주님,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축복하면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 사모할 자 우리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네, 이 마음과 힘은 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신뢰 대신 우리 교회 소망 되신 주님 주보여 아래 있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원샌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여쭙게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처음 예수님 믿는다. 손 들어보실까요? 네, 좀 있으시군요. 네, 내리십시오. 2대다, 2대. 그러니까 아버지 때 믿고 내가 믿는다, 2대. 네, 감사합니다. 3대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4대요, 증조할아버지. 네. 5대 계세요? 고조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네, 보통 제 친구 중에는 5대가 있더라고요. 5대 할아버지부터. 저는 제가 처음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 믿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대 막 크리스찬 막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막 4대 3대 크리스찬인데 뜨겁지 않은 애들 보면 진짜 열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이야기 들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미적지근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죠. 근데 걔가 부러워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분들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어떤 헤리티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예. 보통 사도신경에 주기도문 외워봐 하늘에 계신 어이구 잘하네 이러고 밥 주시고 막 그랬죠.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밥 주셨죠. 저는 그런 기억은 없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억은 없었고 기억나는 건 7살 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가서 크리스마스 때 요절 암송을 했는데 하기 싫다고 뛰쳐나오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한테 된통 욕먹은 적이 있습니다. 쪽팔리게 가가지고 안 하고 안 해! 그리고 돌아왔다고 엄청나게 욕먹은 적이 있었어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피부치가 있다는 게 엄청난, 그리고 말이 통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웃기네 뭐 이런 소리 하시고, 말도 안 되네,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따위로 살아? 그래서 뭘 해? 뭐 이런 식으로, 넌 삶이 엉망이면서 뭘 해?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살았단 말이죠. 부탁드려요. 이거 뭐 본문하고는 조금밖에 상관이 없지만 믿음의 유산이 있으신 분들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여기 분도 안 그러시죠. 뭐 말해봐도 소용없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그러시니까. 근데 정말요, 믿음의 유산이 진짜 최고예요. 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 이야기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실 다른 본문 준비했다가 계속 솔로몬 이야기가 막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요. 솔로몬이야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네, 17명의 아들 중에 10번째인데 왕이 됐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9장 역대하 9장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지혜롭다 이거는 그냥 지혜가 아니고 머리가 좋다, 잔머리가 잘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당시에 지혜롭다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겨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도 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지혜의 책 탈무드 꼭 그걸 보지 않아도 지혜는 굉장히 유대인에게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잠언 8장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할 정도로, 나 지혜가 말하노니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이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소문을 듣고자 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스바의 여왕이 와서는 잔뜩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왜 이러는 거죠? 인생이 왜 이런 거죠? 이건 이런 거죠? 이건 왜 이런 거죠?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잠깐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셨구나. 그거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거기 이제 스바의 여왕이 이제 뻑 간 겁니다. 게다가 어디에 또 완전히 간다면요,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건축한 왕궁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상을 한 상을 떡 차려놨는데 거기 음식물들이 또 장난이 아닌 데다가 신하들이 앉은 자리를 보니까 또 장난이 아닌 데다가 또 신하들이 쫙 서 있는 것 보고 장난도 아닌 데다가 수많은 어떤 그 종들의 모습도 보니까 장난도 아니고, 게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개수를 보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성전이 지어진 것만 보고도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신이 황홀해가지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할 정도로 휘청휘청하는 거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왕이고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왔던 사람이 예, 7절부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의 왕은 외관만 보고 간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둥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랬던 거죠. 그 열왕기상 10장의 이제 병행 구절인데 여기 보면 그 솔로몬이 앉는 자리에 그 6층이 돼, 그러니까 단계 6, 그러니까 6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단이 6개죠. 보좌에 앉기 위해서 계단 6개를 올라가야 되고 그 자리를 어떻게 깎았냐면 상하 있죠. 상하로 깎고 거기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정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사자들이 막 이렇게 헉 이러고 사자가 이러고 있고 훅 사자가 있고 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광경에 엄청난 그 덩치 크기에 완전 압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정신이 황홀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났던 사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알아서 공물을 바치고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물 좀 가지고 와서 지혜 있는 말씀 해주세요. 지혜 말 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실 그 솔로몬이 소위 말하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눈이 휘둥그레할 정도로 엄청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 소위 말하면 솔로몬은 건축의 달인입니다. 건달이죠. 건축의 달인입니다. 그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업적들 중에 계속 짓습니다. 짓고 짓고 또 짓고 항상 그 인생은 공사 중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역군들이 필요해요. 항상 노예들이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계속 건축 토목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토목 공사를 왕궁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지만 그 외에 여러 궁도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궁도 있냐면 산당도 있고요. 이방신을 위한 산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첩이 1,001명이었으니까 1,001명의 여인들을 위한 집들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결혼을 해댔으니까 계속해서 공사 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군을 만드는 거죠. 스바의 왕은 몰랐어요. 그냥 이 큰 것만 보고 오 이렇게 해가지고 훅 간 거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하기에 솔로몬의 지혜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회심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후회의 말씀 전도서를 쓰긴 했지만 전도서가 말년에 썼든지 아니면 그나마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쓴 건지는 모를 일이고요. 솔로몬의 끝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정도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 그 나라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나라에 방패가 있는데요. 큰 방패. 그러니까 전신을 가릴 만한 큰 방패가 200개. 어떤 방패? 금방패. 전체를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펴가지고 정금을 부어서 금을 이렇게 땅땅땅땅땅 쳐가지고 쫙 해가지고 완전히 전신을 가리는 금방패가 200개. 그리고 요만큼 가릴 수 있는 작은 방패가 자그마치 300개 정도 되는 방패가 금이에요. 금으로 만든 방패예요. 예. 뭐 14K 이런 게 아니라 정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 300개씩 막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 이후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왕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원래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왕이 없네, 눈에 보이는 왕이 없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사사기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하지만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올 정도로 사사기에 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모세를 통해 아니 또 여호수아를 통해 그 외 사사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싫으니까 눈에 보이는 집권하는 왕을 주셔서 힘을 딱 몰아가지고 좀 다른 나라처럼 다른 이방민족처럼 좀 뽀대가 날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는지 신명기 17장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왕의 필요성을 느끼거든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라고 신명기 17장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왕을 분명히 니네가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묵인해 주겠다. 일단 묵인해 주겠다. 근데 다 조건이 있다. 니네가 분명히 왕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 만약에 왕이 필요할 마음이 생기면 필요한 게 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칙이 있다. 첫 번째 그게 뭐였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즉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를 상징하는 뜻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말의 수를 많이 갖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왕이면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왕이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왕인데 그 왕이 지켜야 할 반 세 가지가 뭐였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입니다. 왜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두면 어떤 위험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병마 많으니까. 그래서 병마를 많이 갖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요? 아내들은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했으면 모를까 분명히 아내를 그 작전상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또 포함해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럼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오나요? 아니요. 이방 신들까지 같이 데리고 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이방 신도 데리고 오죠. 우리 왕이시여 저기 우리 신 저기 제사하는데 한번 참관 안 될까요? 이렇게. 가장 최신 그 아내님이 가장 그 사랑하는 아내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럼 그분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가장 최신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구경하죠.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궁도 따로 만들어주고, 건축물도 만들고요. 계속 공사 중에 했지 않겠어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은금 많이 갖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근데 이 솔로몬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정적들을 거의 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다 거의 다 죽여놨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등극해서 나머지 정적들을 다 죽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부자죠. 가장 지혜롭죠. 그리고 아내가 1,000명이 넘어요. 1,001명. 물론 의자왕이 비할 법은 아니지만 1,001명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요? 제목처럼 있을 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건축한 그런 왕궁들 그리고 솔로몬 수하에 있는 종들 그리고 솔로몬이 앉아있는 보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바의 왕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걸 보고 어땠을까요? Praise the Lord 그랬을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니요. 얼마나 우쭐댔을 게 뻔하죠. 그 이후에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특별히 역대하에는요. 솔로몬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로 대단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다고 바로 나옵니다. 네. 자신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아내가 많으면, 병마가 많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신기한 왕이라는 거죠. 평생 그렇죠. 늦음하게요.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붙여줬어요. 몸이 많이 차지시니까 이게 좀 아내, 그러니까 그 젊은 여인 품으면서 좀 몸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그렇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말년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칭찬받고 있는, 솔로몬이 칭찬받고 있는 이 일들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부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 너무 대견해서 부도 주시고 재물도 부와 재물과 또 장수까지 주셨단 말이죠. 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다윗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 다윗의 씨를 통해 계속해서 그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작업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밑에 있던 다윗이 다 작업해놨는데 그것들은 혜택은 다 솔로몬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됐겠다고. 앞부분에 보면 나오죠. 열왕기상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완전히 잊어버리죠.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내도 많고 돈도 너무 많으니까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편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편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네. 아이패드 있으면 잘 쓸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달라고 해서 사줬어요. 제가 선물을 받았죠. 아이패드 잘 안 써요. 있으나 많아들. 제가 안 쓰더라고요. 돈 많으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사역에서 인정받으면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돈 많으면 행복해요? 조금 행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셨던 분이면 분명히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요동치는 게 있을 겁니다. 쿵쾅쿵쾅쿵쾅. 이거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이 있겠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넘쳐지고 더 많은 영광을 받고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의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확실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믿음이. 둘 중에 하나겠죠. 혹시 여러분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죄송해요, 개털인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일단은 아니, 그거 복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게 너의 재물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명성을 얻느냐? 복되도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스바 여왕은 거기까지 했어요. 야, 네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냐? 너의 신하들아, 복되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죠. 근데 진정한 복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요. 부요하면 안 나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기름기 끼면 안 나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인간이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요. 네.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하거든요. 네.
나이 먹으니까 더해요. 아, 안 되더라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조심하십시오.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신 것 같으세요?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하라고요? 혹시 내가 아내를 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내나 남편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항상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 때 조심, 계실 때 조심하시고 있을 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소유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볼 때 다른 거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할 때가 기쁜 거고 그게 복인 거예요. 저도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나름 보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노인팅에서 목요 예배 때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작년부터 주어졌는데 제가 그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때 제가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어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진짜 요따만한 애가 머리도 없는 요따만한 애가 막 와가지고 이래요 저래요 막 했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제 안에서 하나님이 아 정말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격들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계속 땅 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동굴 파고 계속.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 노래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내게 봄과 같다.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뒷가사는 안 들려요. 삶의 막막함. 헉. 진짜 막막하죠. 예. 진짜 막 뭘 하지? 뭘 하지?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그때가 저한테는 꽤 복이었어요. 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혹시? 그거 진짜 복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약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예요. 저도 작년에 없어봐서 알아요. 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하얗게 되는 때. 하얗게 되는 때. 제가 그때 신뢰할 수 있는 것만 이거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다. 왜냐? 아이니까. 이거 해, 와. 이거 해, 와. 영적인 아이는 그렇다. 영적인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신다. 그래서 나와서 싸우게 하신다. 근데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하나 믿고 갔었죠 작년에. 혹시 여러분 길이 안 보이세요? 기도하는데 잘 안 들리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아비로. 이전에는 봐야 믿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넌 이제 안 봐도 믿을 때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이죠. 그리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머리 빳빳이 쳐들지 말고 뭐 해요? 그냥 고개 팍 숙이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아버지. 이렇게. 내가 왜 일단은 막 여기까지 오거든요. 막 차고 막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도 일단 죄송해요. 머리를 박고. 일단은 막 씩씩거리면서 기도해야죠.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지냐고요.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네. 광야 시대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좋은 기분 좋은 느낌 느낌으로 표현할게요. 그런 마음 누군가 날 돕고 있구나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느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지 않던데요. 솔로몬의 그 재산이 부럽지 않던데요. 물론 주님께서 내 심정에 완전히 딱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변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도하다가 만나면서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던데요.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난 이게 없죠? 라고 기도하는 것 좋은데요. 그거 왜 구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처럼요. 아이패드 없어도 되는데 아이패드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거든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죠.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서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안 구해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안 구해요. 왜? 왜 안 구하시는지. 근데 이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잘 안 풀리세요?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하셨던 얘기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듣고 그 주에 바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요? 아니요. 저희는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훅훅훅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 살려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했던 곳에서 벗어나서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로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내려놓음 이런 단계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또는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러실 단련시키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죠.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게 다가 아니에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도 부러워요. 어떨 때 부럽냐면 아니 어떨 때 부럽다기보다 어떨 때 안정감이 있냐면 교회에서 사례비 들어오면 그렇게 안정감이 생겨요. 연 그러니까 월 말쯤 되면 사례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꾹 눌러진 느낌이 있어요. 저도 멀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짐으로 만족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필요한 것들 채우시는데 필요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덤벼든다. 채워지려고 한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수준을 알아야 돼, 정확하게. 사실요, 저는요, 어떤 수준 이상 저에게는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월 수입이. 예. 그러니까 전 한 번도 그 이상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수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 배, 네 배 막 이렇게 막 지금까지 받았던 수입이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는요. 딱 요만큼만 들어와요. 하나님이 알죠, 제 수준은. 넌 딱 요 수준이야, 이렇게. 이를 악물고 처음에는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괜찮죠. 생각보다 많은 재물이 들어오거나 생각보다 많은 명예를 받을 때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런 긴장감에서 사는 여러 지체들을 봅니다. 참 대견한 분들이 많죠. 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거, 재물 많은 거에 대해서. 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어떤 사람 유독 돈이 몰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돈 벌 방법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 은사 같던데요. 보니까 재능이든지 딱 보면 아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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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돈 벌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돈 버는 은사 안 나오는데요.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사냐면 청지기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덤벼들면 나에게 다가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청지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흘려보내야 되나요? 어디다 보내야 되나요? 누구에게 주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조금 더 채워서 더 크게 써야 되나? 여쭤봐야 됩니다. 우와 신난다 막 사버리고 이게 아니고 명예가 있거든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지도 않고 이게 젖어들면 무서운 거예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젖어들면 무섭습니다. 90도로 인사하다가 좀 유명해지면 막 예?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군대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 동기 목사님과 이야기했던 얘기 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들으셨던 얘기 또 들으십시오. 네. 제 동기 목사랑 그 강남에 일던 강남에서 사역하는 친구입니다.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어떻게 지내냐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회개했던 이야기 하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 저기 강남에 산다고 말씀드렸죠? 형 저기는 건물 보이지 저거 저 우리 교회 집사님 거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 그 청담동 거기 어디 가면 그 빌딩이지 모르겠는데 있어 그런 빌딩 있거든 몇 층짜리 있는데 그거 우리 교회 장로님 거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온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분들이 근데 형 언제 짜증 나는지 알아? 그분들이 막 우리 보러 부럽대 교육자부로 자기들은 돈도 엄청나게 많으면서. 그리고 식구가 4명인데 다 차를 4대씩 갖고 오면서 아빠 차, 엄마 차, 아들 차, 딸 차가 다 달라요. 다 외제차거든요. 기름도 고급 휘발유만 넣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막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우셔서 하나님과 친하셔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저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부러워하는 것 같더래요. 정말로 부러워하는 것 같더래요. 근데 어느 날 교육자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앞불사 생각을 놓친 게 있다는 거죠. 딱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저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저 돈 많은 분들이 재산이 막 몇백억씩 되는 분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 왜 부러워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꿔본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분들 부러워하네. 그분들이 타고 있는 그 차들을 부러워하고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부러워하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부러워하고 그분들의 가진 재산을 부러워하고 그분들의 회사를 부러워하고 그분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분들의 레저와 여가를 부러워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부러워하고 그분들의 마지막을 부러워하고 있네. 안 되겠다 싶어서 전 교육자가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잘못했다고. 저도 부러워요 사실은. 저도 차 없거든요. 부러워요 가끔. 날 더울 때는 에어컨 빵빵한 데서 이렇게 타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근데 부러워요, 막. 우리는 다른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솔로몬의 은금 많은 것, 솔로몬의 부요함, 솔로몬의 명성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쉽지는 않죠. 진짜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한일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네. 그 노래의 주제가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그 73편 맨 마지막 절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 갖고 많은 소유를 갖고 유명해지고 잘나가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요. 정말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만큼 살고 땡이면 우리는 지금 끝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삶이 지금 따지고 지금 천국의 삶에 비하면 천국의 삶에서 비해 보면 이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정신이 황홀해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난 왜 저게 없지 부러워하지 말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윗을 부러워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이번 주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있으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도리어 감사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보시죠. 같이 저도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과 머물러 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책 많이 본다고 주석 많이 본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본을 삼아야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여서 말하는 게 쉽진 않네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사실인 걸.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없으면 감사하고. 진정한 복은 있는 것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 있다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처음 보는 분이셔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큰 왕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하들을 두고 얼마나 멋진 곳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었느냐를 자랑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려? 하나님. 누구려?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시죠?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맞죠? 주 안에 자랑하는 게 맞죠?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이후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거거든요. 그때 마음껏 주님을 자랑해 보시죠. 네, 어설프게 말고. 아까 사실은요 운주자매님한테 죄송해요 빠른 거 있냐 오늘? 왜요? 뛰시게요? 그래서 하나 있는데 좀 빨리 부르면 돼요. 그래서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탁드려요. 이따 뛰시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뛰는 거예요. 뛰는 걸 그냥 안 뛰면 안 뛰면 나쁜 사람 아닌 그게 아니라 뛰며 찬양하는 게 안 뛰며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요. 훨씬 더 하나님 자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하는 겁니다. 약속했어요. 네. 혹시 3, 4대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유산을 가지고 뛰세요. 믿음의 유산으로. 네. 전 1대예요. 뛰세요. 하셨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따가 뛰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자, 뛰기 이전에 우리 함께 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주님.